약봉지입니다. 그러니까 아. 한마디로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항생제를 처방받게 되는 질환은 매우 다양합니다. 네. 세균성 폐렴이라든가 기관지염 또는 부비동염, 중이염, 방광염, 요도염, 신우신염, 세균에 의한 피부 감염이라든가 세균성 안과질환 등의 항생제를 다양하게 처방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처방을 받았을 때 적절한 양을 잘 쓰면 문제가 없겠지만 항생제를 오남용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항생제의 역습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는데 무엇보다도 과도한 용량으로 복용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과유불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과연 항생제의 역습, 항생제 내성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비누가 나왔어요. 근데 X 예. 표시가 돼 있어요. 아니, 뭐 비누에 항생제가 들어있는 건 설마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 비누로 손을 잘 씻지 않으면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기가 쉽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저희가 항생제를 많이 먹어서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세균이 항생제 내성을 가지게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항생제 내성균을 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혹은 물건을 만지면서 네. 이제 항생제 내성균을 우리 손에 묻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손을 잘 씻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우리 몸속에 코속이라든지 네. 또 다른 피부라든지 네. 항생제 내성균이 여기저기 우글거리게 되는 거죠. 그거 먹어서만은 아니라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뭐 그냥 겪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코속에다 손 한번 집어넣으면 바로 감기가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균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스튜디오 안 공기 이 어딘가에도 또 그런 내성균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실제로는 그 다른 사람들이 기침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그 항생제 내성균을 우리가 옮아오는 수도 있겠고 가장 많게는 그런 외부의 이런 환경이나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물건 그런데 네. 항생제 내성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을 잘 씻어야 손을 잘 씻어야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거를 볼 텐데요. 네, 세 번째 열어볼까요? 고기인가요? 고기가 나왔어요. 닭고기인가요? 네, 쇠고기. 아니, 닭고기. 음식에도 내성균이 들어있다는 얘기인가요? 뭔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산물에 사용되는 항생제 양은 환자에게 사용되는 항생제 양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항생제를 많이 먹은 소나 돼지 아니면 닭고기 등은 결국 항생제 내성균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익히지 않고 섭취하게 되면 네. 우리 몸에 결국 그 내성이 생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도 감염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네. 어머, 아니 그럼 선생님이 고기를 그럼 고기 안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하나요? 문제인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 내성균도 세균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로 익히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익혀서 드시면 그럴 염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또 최근에는 축산물에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해서 가축들에게 항생제 먹이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항생제 잔류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평소에는 항생제 많이 안 먹으니까 저는 그렇게 내성이 안 걸리겠거나 그랬는데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게 내성이 안 걸리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방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항생제 내성균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는 약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 많이 안 먹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네. 아마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항생제 내성균이 항생제 내성이 생긴 균들이 우리 몸속에 있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분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언급됐던 MRSA 폐렴 사례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이는 김진혜 씨. 처음부터 MRSA 폐렴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아버님이 기침하고 헛기침하고 가래가 이제 나와가지고 단순히 폐렴인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제 내성균이라고 MRSA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례자가 앓고 있는 질환인 MRSA 폐렴. 이름만 들었을 때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MRSA란 어떤 질병일까요? MRSA라는 균은 어떤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균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거는 어떤 항생제 치료를 다른 병에 대해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보면